다시 잡히면은 열 번 탈북 후에 한국으로 그렇지. 열 번 그 마지막 그러니까 처음부터 한국에 가겠다 언젠간 기회가 되면은 남조선으로 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계속 중국으로 넘어왔는데 그게 안 돼서 열 번 만에 그게 횟수로 4년 걸렸어요. 4년 동안 열 번 잡혔어요. 그럼 중국이 얼마 있지도 못했네요. 어째 왜 못 있었지? 넘어가자마자 자꾸 잡히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또 잡혔던 이유는 이게 사람이 조금 소심한 면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용감했어요. 앞뒤도 안 재고 막 맞아요. 젊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모르시겠지만 진짜 대장부였어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지. 나는 이렇게 도전 정신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중국 땅에다 북한 땅에서 묻혀버리고 말 것이다. 맞아요. 그러니 무서워하지 말자. 이거였지. 그래서 막 돌아다니지. 근데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어쨌든 열 번 북송이 됐지만 또 탈북 성공한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북한에서 또 중국에서 북송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도 한국에 오면은 또 어려운 게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건 껌이야. 이거는 또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거는 한국에 나와서 생활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막상 한국에 나와서 진짜 이제 내가 개척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순간이 딱 닥쳤을 때는 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은데 정말 행복했던 기간은 6개월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대한민국 와가지고 6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어떤 것들이 행복했어요? 정말 정말 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이유가 우선은 북한에 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뛰어다닌단 말이야. 하루 세끼 먹으려고. 근데 한국에 와보니까 이거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밥이다 김치를 먹고 살겠다. 아유 그러니까 나랑 똑같은 생각이네. 근데 북한은 그 밥에다 김치를 먹게 해서 뛰어다니는 거야. 그렇지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굶어 죽을 일은 없다. 뭐 막말로다. 교회만 나가도 맛있는 밥 주잖아 사실. 맞아요. 교회하고 절만 가도 절만 가도 절에 가도 천주교 주고 천주교 가도 아주 먹는 거는 그렇죠. 일단 뭐 종교단체에 가도 그렇게 주고 그때 당시에 또 탈북민들 행사도 많이 했고 설문조사 이런 것도 많이 해서 그런 곳에서 조금 참여를 하게 되면은 참여비를 줬었어요. 5만 원, 3만 원, 만 원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돈을 꾸기꾸기 모으기 시작했는데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야. 아, 난 이 돈 어디다 쓰지? 쓸 줄 모르니까. 근데 쓸 데 없어. 이걸 어디다 쓰지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돈을 쓸 줄을 몰랐다는 그렇죠. 거지. 쓸 데가 없는 게 아니었거든. 그렇지. 우리가 그랬지 처음에는. 그래서 그때는 옷을 사 입어도 주로 살지 않고 동네에서 그 옷 버리는 데가 주워다. 야, 주워다 입어도 너무 좋더라고. 아, 그렇지. 맞아요. 그리고 저게 지금도 내 지금 여기 까먹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서울의 어느 지하철역에 가게 되면은 그 입던 옷, 중고 옷을 묻지도 따지지 않고 천 원씩 파는 데가 있어요. 구제라고 해가지고 있죠. 진짜 근데 너무 좋아. 내가 봤을 땐 이거 완전 명품들이야. 그래서 그거로 사러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만 원짜리 하나 들고 나가면 열 장을 사는 거지 옷을. 그렇지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거 비해 그때 알바도 뛰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거 비해 들어오는 돈은 너무 많고 쓰는 돈은 너무 적은 거야. 그리고 맞아요. 식당이라는 것도 주문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할 줄 몰라서 아예 갈 생각을 안 했어요. 식당도 복잡하잖아. 내가 생각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창피하고 못 알아들으면 그래서 맨날 그 편의점 가가지고 라면, 김밥 이런 걸 사 먹다 보니까 돈이 쓸 데가 없더라고. 근데 이제 그래서 행복했겠구나. 6개월 동안은 정말 그렇게 행복했는데 이제 6개월 딱 지나니까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더라고. 차도 멋있는 게 보이고 남들은 이쁜 옷도 이제 아 이게 이쁜이구나. 아 이거 무슨 브랜드래 브랜드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지 그렇죠. 아 이거 실제 이거 좀 몰랐을 때보다 아니까 내가 피곤해지는 거야. 그렇지. 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입고 사는데 난 왜 못 입어야 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이거 한국에 와가지고 목숨 걸고 왔잖아. 나는 남들보다도 목숨을 정말 여러 번 바쳤었고 그렇게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밥에다 김치만 먹고 행복하게 살기에는 내 목숨이 너무 헐값이고 억울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나도 남들처럼 조금 가질 거 가지고 누리면서 한번 살아보자. 그렇죠. 나는 그 6개월 지나면서부터 이제 조금 서서히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투잡도 했었어요. 무슨 일을 했었어요? 낮에는 회사 다니고 밤에는 제일 잊혀지지 않은 그 알바가 동네 사우나 한식집 알바를 했었는데 난 평생 그때 당시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 지금도 그때 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 사우나 그 한식집. 그때 당시에 내가 한국에 29이어서 서른에 이제 하나원을 졸업해서 나왔으니까 애 떼고 막 이랬으니까 그때 알바를 들어갔는데 그 주방이 뭐가 나보고 처음에는 대학생인 줄 알고 안 받겠다. 대학생들 뭐 일을 잘 안 한다고 막 이러면서 뭐 다 그러진 않겠지. 일할 줄도 모르고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인 것 같으니까 안 받겠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이모가 내가 사실 탈북자다, 북한에서 왔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놀라죠. 그때 당시에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지, 맞아요. 야, 어렵게 왔구나. 고생했겠다. 막 이러면서, 야, 일해. 하고, 내가 웬만한 손님은 내가 다 볼 테니까, 너 낮에 일하니까, 사우나니까 어디 갔다 그냥 누워서, 누우면 잠드니까, 잘 수 있으니까, 잘해. 자기 다 한대. 그래서 정말 좋은 이모를 만났지. 만나가지고 진짜 밤에 한국 사람들은 밤에 그렇게 또 야식을 잘 안 하더라고. 또 사우나에서. 그래가지고 어쩌다 한번 한 명씩 두 명씩 오는 손님은 그 이모가 서빙도 하고 주방에서도 일을 하고 해가지고 다 보고 나는 그냥 잤던 거지. 그리고 새벽에 이제 새벽이 좀 먹으러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오는 손님들이 이렇게 또 서빙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렇게 하루를 일하고 아침에 5만 원을 주는데 그 5만 원이 너무나도 나한테 큰 거야. 왜냐면 먹고 자고 씻고 했는데 5만 원을 받아 가지고 먹고 자고 씻고 난 이제 쓸 돈이 없어. 5만 원 모으면 돼. 근데 지금도 제일 잊혀지지 않는 게 처음에 그 100만 원을 모았을 때 행복. 아, 맞아요. 500만 원을 모았을 때 행복. 1000만 원의 행복은 정말 평생 잊혀지지 않는 행복이었어. 맞아요. 그 돈 모으는 재미가 그렇게 있더라고. 한국에 오니까 또 이렇게 돈 모으는 재미도 있고. 그때 또 우리는 북한 사람들은 특유의 은행을 또 안 믿고 집에다 현금을 모으는 그런 또 현금을 모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저도 또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월급을 딱 하면 돈 이제 그 인출기 가서 딱 빼가지고 현금 세는 거야. 그렇지. 해가지고 이제 딱 세가지고 어디다 묶어놓고. 그게 제일 잊혀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도 그때 당시에 천만 원을 모았을 때 행복이 지금 아마 1억이 갑자기 어디서 생긴 것만큼이나 아마 좋았던 것 같아. 하여튼 언니가 말했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은 맞아요. 집에다가 은행을 믿지 못하니까 집에다가 돈을 다 모으고 첫 번째가 제일 첫 직업이 그 식당에서 일한 거고 그리고 내가 알기로는 무슨 일이랑 하다가 뭐 망하거나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있죠. 사기도 삼세판 크게 당했었고. 그러니까 사기도 당하고. 아니 사기 당한 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게 항상 그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사기를 당한 이유가 모든 사기 기반은 욕심이에요. 욕심이 항상 하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사기는 이제 주식 사기, 부동산 사기가 두 번째였는데, 세 번째는 욕심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서였고, 주식이요? 그때 당시에는 뭐냐면은, 어디다 투자를 하면 돈이 뭐 100배를 분다. 힘들게 식당에서 벌은 그 몇천만 원 모아놓은 거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해야 되겠는데. 그치. 그래서 그때 그게 또 주식이라는 거를 내가 또 해보니까 이게 5만 원을 버는 거는 껌이더라고. 이게 또 초짜들은 또 딱히 해줘요. 희한하게 주식이. 나는 몰라요. 그래서 그때 막 10분 됐는데 5만 원을 땄어. 그것도 한 200만 원인가 가지고. 야, 씨, 난 지금까지 뭐 했어? 진짜 난 머저리였네? 근데 이렇게 쉽게 5만 원을 10분 동안에 따는데? 나 왜 이때까지 식당이라 했지? 그렇지, 그렇지. 싹 때려쳐야지, 식당이. 그렇지. 주식을 하기 시작한 거지. 야, 근데 그게 함정이었지. 야, 지금도 조금씩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몰랐으니까. 뭐 우량주가 뭔지, 뭐 단타가 뭔지, 뭐 테마주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아무거나 내 생각만 대로 들어갔다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벌었는데 5만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벌다가 또 날릴 때 몇백 날리더라고. 난 그래서 화장실을 갔다 오는 동안에 폐장도 당해봤어요. 아니 근데 나는 아직도 주식이 어렵고 모르거든요. 주식에 대해서. 근데 되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빨리 그쪽으로 재테크 쪽으로 했네요. 그쵸, 했죠. 왜냐면은 또 이게 한국 경제라는 그 채널을 보게 되면은 오로지 식당이든 일을 해서 벌기는 힘들다. 뭐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시작을 한 건데 그때 당시에 제일 잊혀지지 않고 정말 이게 주식을 테마주를 할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밥도 못 먹어요. 장시간에는. 왜냐면은 빨리 막 올라갈 때는 막 조마조마조마 내려갈 때는 아 뭐 이런 생각 이러거든. 근데 내가 이 자리를 뜨면은 순식간에 급등할 거, 순식간에 급락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리를 비우지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 참아야지. 막 화장실 가고 싶은데 참아야지. 아 조금만 참자. 이러면서 보고 있었는데 높아야지. 보고 있었는데 정녕 못 참아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멈춘 거야. 왜 멈췄지? 폐장. 나 그래서 진짜 화장실 갔다 온 동안 폐장 당해봤는데. 그래서 몇 800이었어 그때. 800만 원 날렸어요. 다행히도 크지는 않았는데. 그때 이후로 야 내가 먹을 때는 5만 원 먹고 10만 원 먹고 이렇게 좋아했는데 800을 진짜 화장실 갔다 오는 동안에 800을 날렸으니 아니 아니다. 근데 주식도 날리고 부동산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기다 그거 사기였어요. 그쵸 그거. 사기였죠. 그때 당시에 제일 잊혀지지 않은 게 800만 원을 그때 당시 큰 돈이었으니까 큰 돈이었죠. 잃고 바깥에 딱 나왔는데 파란 하늘에 햇살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게 나를 탁 비춰주는데 그 느낌으로 말하자면은 내가 감옥에서 출소돼서 나온 느낌이었어. 그러면 주식하는 동안은 방에만 있었어. 그렇지. TV도 진짜. 계속 주식 채널만 틀어놓고 그래서 야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좋은 하늘도 못 보고 햇볕도 못 쬐고 내가 지금까지 방구석에서 뭐 했나 깨달음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몇 달 동안 그랬으니까 800만 원 잃으면서 또 다른 깨달음을 얻고 그래서 그래.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또 일을 했는데 그 또 부동산이요 땅 투자 이거는 뭐 좀 생략하고 그것도 복잡해요 얘기하자면 또 그렇게 또 당했었고 결국에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 생활 한 15년 가까이 하면서 느낀 바로는 이게 투기 투자 같은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욕심이 하근인 거야 항상. 그럼 지금 욕심 내려놓으셨어요? 지금은 안 하지. 지금은 내려놓으신 거예요? 지금은 안 하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그거랑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지금 중고차 하시잖아요. 되게 어쨌든 우리 탈북민 그 한국 분들은 모르겠어요 나는 어쨌든 탈북민 중에서는 유명하게 또 소문도 나고 아까도 보니까 막 이렇게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이렇게 중고차를 처음부터 이렇게 쉽게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지금도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다가 중고차를 하게 됐어요? 내가 이 모든 욕심 다 내려놓고 나도 그냥 평범하게 살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또 그렇게 살기에는 내가 너무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 내가 그렇게 복종당하면서도 안 힘들었는데 지금 일만 하기 너무 힘든 건가? 막 그런 갈등을 좀 그렇지. 내가 내 인생의 갈등을 좀 많이 한 것 같아.